네, 정답은 B입니다. 우리 2층으로 올라가자라는 문장이죠. 咱们上楼去吧。咱们上楼去吧。 우리 咱们上去는 올라가다인데 이때 목적어인 楼를 去보다 앞쪽에 써준 게 맞는 표현입니다. 上楼去吧。 일단 이 문제도 방향보의 목적어 위치에 관련된 문제이죠. 일단 방향보의 목적어 위치 공식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병구찾기 45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방향보의 목적어는 장소이거나 장소를 나타내거나 또는 한 글자 이름절인 경우는 반드시 라이 또는 취의 앞에 놓인다.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였죠.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글자도 한 글자이기 때문에 상취, 상라이가 함께 쓰이면 이때는 라이나 취보다 앞에 놓입니다. 그래서 상로우라이 또는 상로우취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. 자,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 걸어서 사무실로 돌아가자 라는 표현을 해볼게요. 일단은 걷다란 말은 走라고 쓰고요. 돌아가자는 回去잖아요. 그러니까 走回去办公室 이렇게 하면 사무실로 걸어서 돌아가다 라는 표현이 되지만 办公室 같은 경우도 사무실, 즉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去보다 앞쪽에 써야 됩니다. 그래서 我们走回办公室去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B, 우리 2층으로 올라가자. 咱们上楼去吧처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